오늘은 영국의 개혁교회, 청교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번 더 있잖아요. 28일에는 프랑스의 개혁교회, 위그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헨리 8세라는 영국의 잉글랜드의 왕입니다. 자, 여러분, 영국이라고 했을 때는요, 유나이티드 킹덤, UK라고 쓰지요, 영국을. 유나이티드 킹덤, 연합된 나라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국 안에는 크게 네 개의 나라가 있어요. 런던 남쪽에 있죠? 런던을 중심으로 하는 잉글랜드가 있고요. 북쪽으로는 에딘버러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웨일즈, 그리고 좀 떨어져서 섬이 있어요.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입니다. 그런데요, 헨리 8세라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잉글랜드, 런던을 중심으로 하는 남쪽이죠. 잉글랜드의 왕이죠. 굉장히 강력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유럽 전체로 보자면은 아직은 영국이, 특별히 잉글랜드가 그렇게 강력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헨리 8세의 딸인 엘리자베스라는 여왕 때 와서야 영국이 유럽의 중심 국가로 서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때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죠. 하지만 유럽에서 중요한 이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딱 보면은 어때요? 좀 무게가 나가겠죠. 헨리 8세는 굉장히 이제 스마트한 왕이었어요. 르네상스 교육을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살이 너무 쪘어요. 그래서 이 헨리 8세의 초상화를 그린 화가가 누구냐면은 한스 홀바인이라는, 한스 홀바인이라는 화가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독일을 대표하는 세 명의 화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람이, 한스 홀바인. 그리고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사람이 있었고, 루터와 아주 가까이 지냈던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독일을 대표하는 세 명의 화가 중에 한 명인 한스 홀바인이 나중에 잉글랜드의 궁정 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 8세나 혹은 헨리 8세의 가족들이나 주위에 있는 중요한 참모들, 이런 초상화를 많이 그려준 거예요. 한스 홀바인이 어때요? 그림을 그리려면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왕이니까 왕의 모습을 가능하면 멋지게 그리려고 했겠죠. 실제로는 살이 더 쪘을 거예요. 이 헨리 8세가 젊었을 때는 아주 스마트한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좀 이제 그런 총기를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 헨리 8세가 살이 많이 쪘을 때 허리가 54인치였어요. 별로 안 놀라는 거 보니까 뭐 비슷한가 보죠? 그러니까 이 너무 비대해서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였다 그럽니다. 이거는 아직 그 정도는 안 갔어요. 그 정도는 안 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헨리 8세는 아주 가톨릭에 충실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루터를 비판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교황으로부터 Defender of the Faith, 신앙의 수호자다,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그런 별명을 들을 정도로 아주 가톨릭에 충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톨릭과 결별하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도 이제 이혼 문제 때문에 헨리 8세가 가톨릭과 선을 긋게 됩니다. 이 사람의 첫 번째 부인은 스페인 여자였어요. 스페인이 아라곤 지역과 카스티에라는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아라곤 출신의 캐트린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자입니다.
아라곤의 캐트린, 스페인 여성이죠. 그런데 이 여자와 처음부터 결혼한 게 아니에요. 헨리 8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어요. 원래 형이 이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수였죠. 그런데 형이 결혼하자마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와 나라의 결혼은 정략결혼이니까 헨리 8세의 아버지 헨리 7세가 그래도 스페인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 결혼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동생인 헨리 8세에게 네가 결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형수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첫 번째 아내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어요. 이제 아들을 낳기를 원했던 거죠. 하지만 둘 사이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왕비였던 캐트린 주위에 있는 이제 왕비의 시중을 드는 여러 여성들 가운데 한 명이 헨리 8세 눈에 띄었어요. 이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자와 이혼을 해야 돼요. 그 마음에 들었던 여자가 누구냐니까 두 번째 아내가 되는데요. 앤 블린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왕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교황의 허락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교황에게 이혼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노라고 대답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교황은 안 된다고 대답한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였느냐니까 그 당시에 강력한 가톨릭 국가였던 스페인. 스페인은 그때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여성인데 돌려보내게 된다면은 이혼을 허락하게 된다면은 교황도 스페인의 지지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두 번째, 그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큰 영토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 카를 5세가 바로 캐스린이라는 여자의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으로서는 황제의 눈치도 안 볼 수가 없고 또 스페인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이혼을 허락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 그거는.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엄청나게 자존심을 구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카를 5세라는 황제나 스페인은 두렵고 나는 뭐 전혀 이게 자존심이 이제 발동한 거예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결국은 1534년에 수장령이라는 법을 발표합니다. 그 수장령이라는 법은 뭐냐니까 지금까지 잉글랜드, 영국의 모든 성직자들은 교황이 임명했고 교황에게 속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마지막으로 항소할 수 있는 대법원의 역할은 교황청이 하는 거예요. 최종 판결을 교황청에서 했어요. 교황이 머리였단 말이에요. 교황이 모든 교회의 아버지 머리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런데 헨리 8세는 그거는 잘못됐다. 지금부터 잉글랜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나다. 잉글랜드의 왕이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이다. 그것이 바로 수장령입니다. 머리 숫자를 써서요. 누가 머리인가? 누가 지도자인가? 그래서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교황청에 항소할 수 없도록 그리고 최종 판단을 내가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추기경이나 이런 중요한 고위 성직자를 임명하는 것도 더 이상 교황이 할 수 없다. 내가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가톨릭과 완전히 결별하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1534년 수장령이라는 법이었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 잉글랜드 교회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독립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잉글랜드 교회를 성공회라고 부르잖아요. 아시죠? 성공회. 아직은 성공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곧 될 거예요, 이제.
가톨릭으로부터 지금은 떨어졌어요. 이제 결별했어. 하지만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면 뭐 우리끼리 그냥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뭐 그냥 하나 만드나? 이제 이런 정도였어요. 어쨌든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첫 번째 아내였던 캐트린과 이혼하고 두 번째 아내인 앤 블린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톨릭과 결별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앤 블린이라는 여자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냐? 남자 아들을 낳지 못해요.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헨리 8세가 간통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이 여인을 수장령이 발표된 지 2년 뒤, 1536년에, 여러분, 런던에 가면은 런던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런던에 가보신 분들은 그 타워 브릿지라는 유명한 다리가 있잖아요. 그 다리 바로 옆에 런던 타워라는 런던 탑이 있어요. 거기에 가둬놨다가 1536년에 자기의 두 번째 아내인 앤 블린의 목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돼요. 그세 번째 아내가 바로 제인 시모라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헨리 8세가 앤 블린에게 얼마나 홀딱 빠졌었냐 하면은 헨리 8세가 쓴 연애 편지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근데 헨리 8세는 전부 계속 죽이든지 하고 여섯 번 결혼을 해요, 왕비의. 그런데 그때마다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이 사람이 뭐, 그때는 진심이에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 아니네 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편지가 지금 남아있기도 하고요. 세 번째, 제인 시모라는 여자를 왕비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제인 시모도 바로 두 번째 왕비였던 앤 블린의 시비로 있던 여자예요. 자꾸 그 주변에 응쩔쩔쩔거리면 안 돼. 이게 눈에 띄었다면은. 그 제인 시모어와 결혼을 했는데 이 제인 시모어가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바로 에드워드 6세가 됩니다. 헨리 8세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런데 헨리 8세가 죽자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때 에드워드 6세가 불과 10살이었어요. 어쨌든 이 제인 시모어는 아들을 낳고 바로 죽어버려요. 실제로 헨리 8세하고는 얼마 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헨리 8세는 나중에 자기가 죽었을 때, 죽고 아들을 낳아준 제인이야말로 나의 진짜 아내다. 그래서 지금 제인 옆에 묻혀 있습니다. 아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했는지, 어쨌든 이 옆에 지금 묻혀 있어요. 이제 에드워드가 나중에 이제 왕이 되면서 에드워드 6세로 10살 때 잉글랜드의 왕이 되지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워낙 어렸기 때문에 그 집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집안이 프로테스탄트 집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막 이제 올라오고 있는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에드워드 6세는 이제 프로테스탄트적인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가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는 가톨릭으로부터 결별하는 것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었던 에드워드 6세가 프로테스탄트 쪽으로 가게 돼요. 그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압력을 강하고 했으니까 그 가정의 이제 신앙에 따라서 프로테스탄트적인 방향을 취하게 되죠. 근데 제인 시모가 아들을 낳다가 금방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네 번째 독일 여성입니다. 독일 클레베스라는 곳에서 온 앤이라는 안나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네 번째 아내가 돼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캐트린 하워드라는 여자가 이 여자도 이 여자는 앤 블린은 누명을 쓴 거고 간통을 했다는 거는 이 여자는 진짜 간통 문제가 있었어요. 그뭐 간도 크죠. 그 당장 뭐 목이 날라갔죠. 그리고 여섯 번째 아내가 캐트린 파라는 여섯 명의 이제 왕비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죠. 그 제가 오늘 이렇게 음악 CD를 하나 가져왔어요.
음악 CD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이 여자가 누구 같아요? 바로 이 여자죠? 예, 헨리 8세의 여섯 번째 아내인 캐트린 파. 이 그림이. 예. 그리고 제목이 Music for the Six Wives of Henry A. 헨리 8세의 여자를 위한 음악. 이게 뭐냐면요. 헨리 8세가 얼마나 낭만적인 사람이냐면, 이 여섯 명의 왕비들이 바뀔 때마다 이 왕비들을 위한 사랑 노래, 세레나데를 자기가 만들어서 바쳐요. 그래서 이 여섯 명의 여인들을 위한 노래들이 다 있어요. 헨리 8세가 만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져왔는데, 이걸 좀 틀어볼까 생각하는데, 틀어보려면 여러 가지 기술을 잘 몰라서 그냥 지나가려고. 나중에 혹시 되면 쉬는 시간에 틀어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헨리 8세가, 헨리 8세 시대에 헨리 8세가 로마 가톨릭과 결별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가 한명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주 가까운 친구도 말렸지만 헨리 8세는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황제나 스페인만 뭐 두려운가 보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한번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미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이 친구, 말리는 친구도 죽여버려요. 토마스 모어도.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토마스 모어가 순교자고 성인입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성자로 임명이 됐어요. 성 토마스 모어입니다. 하지만 헨리 8세에게는 자기 길을 막는다면 아내고 친구고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토마스 모어도 헨리 8세의 제물이 되고 말았죠. 토마스 크랜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헨리 8세가 첫 번째 아내였던 캐트린과 이혼하고 두 번째 앤 블린과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토마스 크랜머라는 사람이 바로 캔터베리 대주교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가장 우두머리 성직자는 캔터베리 대주교입니다. 여러분, 캔터베리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런던에서 동쪽으로 뭐한 거의 차를 타고 한 3시간쯤 가야 있는 작은 마을이 캔터베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캔터베리 대주교가 영국 전체의 종교 지도자예요. 수장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영국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캔터베리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앞에 뭐 복잡한 역사가 있는데요. 뭐 생략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영국 성공회의 수장 대표가 누구냐 하니까 캔터베리 대주교예요. 그 다음이 위에 있는 요크 대주교. 그 순서가 있어요. 서열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를 맡았어요. 그러면서 헨리 8세를 지지했어요. 왜냐니까 캐서린이라는 여자와 결혼한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다. 형수를 범하지 말라 하는 율법을 어기고 했기 때문에 결혼을 그것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자녀가 없었던 거다.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원천무효다, 그 결혼은. 따라서 교황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원래 무효고 새롭게 결혼할 수 있다라고 정당성을, 면죄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가톨릭에 있었지만 점차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사상에 어느 정도 매료가 됐어요. 종교개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자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우리도 새롭게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헨리 8세가 죽고 아들인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되었잖아요. 그때도 여전히 캔터베리 대주교였습니다. 최고 서열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에드워드 6세 때 이제 프로테스탄트적인 방향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아, 가톨릭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 그걸 우리는 공동기도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은 뭐라고 부르느냐? 성공의 기도서라고 불러요. 성공회에서 그걸 채택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예배하는 자세한 순서와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공회라는 교회 아시죠? 성공회를 가보시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과 함께 나란히 놓여있는 책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공동기도서. 다른 말로 성공의 기도서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예배는 성경과 더불어서 그 기도서가 중심이에요. 기도서에 어떤 기도를 이번 주에는 해야 되고 이번 주에 승만찬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시편 찬송은 뭘 불러야 되고 예배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고 기도문도 어떻게 교독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도 성공의 예배는 그 기도서가 없으면 안 돼요. 그 기도서를 보고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공회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물론 성경이 뭐 가장 중요하지만 성경과 더불어서 성공의 기도서는 성공의 예전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데 그 시작을 누가 했느냐? 이 사람이 했어요. 가톨릭의 예배 방식과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왜? 우리는 가톨릭과 분리했고 결별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1549년과 1552년에 두 번에 걸쳐서 성공의 기도서를 만들어내요. 이 사람이 에드워드 6세입니다. 왕이 됐을 때 나이가 어리니까 초상화도 어리게 보이죠? 성공의 기도서를 에드워드 6세 때 두 번 만들어요. 저게 이제 토마스 크랜머라는 저 사람이 주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왜 두 번을 만들었느냐? 1549년에 아 가톨릭 거 잘못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여기에는 가톨릭적인 냄새 나는 게 많이 있어. 그래서 3년 뒤에 한 번 더 만들었어요. 이거 좀 더 나가야 되겠는데 좀 더 프로테스탄트적으로. 왜냐니까 토마스 크랜머가 종교개혁자들과 친하게 이제 교제하고 만나고 하다 보니까 아 더 좀 잘못된 게 많네. 더 고쳐야 돼. 그래서 두 번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한참 있다가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에드워드 6세라는 이 친구가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금방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아들이 없어요. 헨리 8세에게는 에드워드 6세밖에 없었어요. 부인은 6명이었는데 아들은 그거 하나 달랑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암투가 벌어져요. 누가 왕이 될 거냐?